둘, 셋. 나영 씨 들어가세요. 아니 근데 편집진이니까 진짜 나영 씨가 있네요. 네. 시숙 이야기 한번 하시겠어요? 링컨이랑 한번 해볼게요. 어, 링컨이랑? 어, 정말요? 네. 정말? 아, 스타킹 하와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까지 호들갑 있네. 이야, 누구라도 귀여운 꿈물이네요. 아이 귀여워! 링컨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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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춤을! 원래 거제에서 밸리를 배우다가 선생님이 공연하는 걸 보고 해보고 싶어서 부산까지 따라서 6살 때 시작했어요. 체내가 생각하는 훌라의 매력은 뭐예요? 훌라는 수화처럼 손동작에 하나하나 뜻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러면 호동이 아이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춤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와, 궁금하다, 궁금해. 시작. 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빠 호동 오빠 네? 언덕 위에 야자수에서 열매를 따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뻥 하고 터졌대요. 네, 결국 터졌죠. 얼마나 먹었으면. 이 친구들이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춤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네. 큰 박수로 출발합니다. 아주 파워풀합니다. 이야!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정열적인 무대. 오늘 우리가 에너지가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춤은 도대체 어떤 춤이에요? 방금 보여드린 춤을. 너무 숨차죠? 뭐라고요? 방금 보여드린 춤을 타이시안 댄스라고 해요. 타이시안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훌라보다 빠르고 움직임이 많아요. 아니 물 좀 줄까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왜 타이시안 댄스는 춤을 춘다면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여기가 아파요.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의상 자체가 정말 예쁜 의상이요. 거예요. 의상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의상은 산 게 아니라 저희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이걸요? 그러면은 저기 엄마가 무슨 뭐 의상을 전공했거나 뭐 디자이너세요? 아니 평범한 아줌마들인데 잘하자. 평범한 아줌마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빛나는 그 뒤에는 우리 어머님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더욱더 무대가 빛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아, 특집 키즈킹 제 팀의 감독과 주인공들을 만나봤는데요. 시상에 앞서서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잘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패널 스타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오늘 키즈킹을 선발을 하셨습니다. 이대 어린아 특집.
퀴즈킹아. 빨리 빨리 빨리.